원본에서 그림자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에 Select, Subject, 선택 영역이 잡히면 레이어 패널 우측 하단 레이어 마스크 클릭.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사이즈 키워주고 이미지 밑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에서 번 툴, 단축키로는 5.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머리카락 뒷부분을 선명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 복제를 해주고 그림자가 어디 있었는지 위치를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브러쉬 흰색, 그 다음에 그림자 영역을 다시 칠해주도록 할게요.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로 바꿔주고 상단에 이미지 어저스마스 들어가보면 지금 현재 Desaturate 기능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레이어가 스마트 오브젝트라서 그런 건데 레이어 오른쪽 클릭 Rasterize Layer 선택. 다시 들어가보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감을 빼줘야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 수 있고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보이진 않네요. 배경 이미지 레이어를 Alt 드래그해서 상단으로 복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Ctrl Alt G 클리핑 마스크 진행해주고 상단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100으로 세팅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블렌드 모드를 컬러 오퍼시티는 20에서 30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항상 이렇게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해서 어울리는 오퍼시티를 직접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랬던 사진이 이렇게 훌륭하죠?